하십니까?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심으시고. 예, 예. 농사도 하시고. 예, 농사 짓고요. 아. 자. 대박이에요. 밥이요. 네. 솔직히 그래서 몇 번 씹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왜냐면 보리밥은 네. 그냥 씹다 보면 그냥 넘어가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찰 찹쌀이라 찰져도 일단 소화도 잘 되고 네. 그냥 찹쌀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찰보리, 찰기장에 보리, 찹쌀도 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찰져 이렇게 일단. 어, 이건 또 뭔데 이거? 아 잡곡밥. 치워. 아 순서가 바뀌었는데 알잖아. 다 하고 엄마. 나는 배가 굶든지 말든지 막 신경도 안 쓰고. 아이고 미치겠다 미치겠다. 멋있다. 맞아 멋있어. 어떻습니까? 이 밥맛은. 그거 보니까 행이 그 구수분 났습니까? 말 그대로 막 금상첨화네. 예? 금상첨화라. 형님이 가져온 국수보다 한수 위입니까? 아. 아. 이제 내가 가져온다고 얼마나 욕받는데 저걸. 수고 많았는데. 예. 네. 네, 먹어보니까 전혀 어떤 그 부한 느낌이 없고 파달 하나하나가 네. 그야말로 살아있고. 맞아요. 어떤 영양 덩어리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보양식이다 맞아요.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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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면서 속이 네. 따뜻해지는 느낌. 맞습니다. 느낌. 어. 네. 든든하고. 네. 어 저기 난리 났어요 지금. 기쁜 맛이에요. 기쁜 맛. 진짜 맛이에요. 지금 이게 사실요. 사실은 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이게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다이어트 식품이라서 밑간을 아까 살짝 하셨다고 했잖아요. 밑간만 살짝 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고소한 맛을 느끼라. 그러니까 저 그리고 또 전라도 하면은 네. 이게 팍 칼국수로 말할 것도 없지만 이 김치를 먹어야 돼요. 김치가 말을 해요. 역시 형님, 예. 형님 직접 이것도 농사 지어가지고 아, 배추는 예. 이웃에서 막 수거를 해오죠 그렇게 우리 이장님들이 동네 이장님들이 네. 농사를 지은 거를 예. 다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저기 저 물어볼 게 있는데요 예. 전라도 분 맞으세요? 사투리를 전혀 못 쓰시는데요? 아 지금 여기서 전라도 얘기하면 뭐 전라도면 어떻고 충청도면 어때요? 글로벌 시대, 한가시대 아니. 자, 솔직히 말해봐요. 고향 어디세요? 자, 서천. 충남 서천인데. 충청도요? 예. 아니 형님! 아니 고향이 그러면 충청도 분인데 지금 전라도 팥칼국수를 짜라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예.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리 하나 사이야 솔직히. 아 충청도하고 전라도 다리 사이에 있는. 금강 다리를 두고 여기는 전라도 충청도. 아. 근데 농사는 오빠가 거기서 짓고 아. 나는 이 아니 탈을... 원래부터 웃겨 말이 많았어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저 금강 그렇게 다리 하나를 두고도 예, 하나 예. 이쪽은 전라도 이쪽은 충청남도인데 예. 거기도 말투가 서로 틀립니까? 거의 흡사하죠 사실. 아니에요 그 전북도 말을 하시는데 아주 자 그럼 우리 또 전문가들의 시식평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다 드셨죠? 우선 팥 삶는 과정 그다음에 옹심이 만드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일단 먹어보니까 순수 우리 맛을 토속적인 맛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데 정말 후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후한 점수를 주시겠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우리가 어디로 할까요? 양산도 가볼까요? 양산도 가야죠. 자 그럼 두 번째 경상북도 종갓집 건진국수. 어머니 근데 이름이 왜 건진국수예요? 예 이거 뜨거우니까 물에 씻어요 삶아서 그러니까 뭐 씻어서 건진다고 건진국수 씻어서 건진다고 건진국수 어머니 그럼 이어서 우리가 해가지고 이제 맛을 한번 심사위원들에게 한번 보여주자고요 네, 어머니 이걸 얼마 정도 보면 됩니까? 육수를 한 예. 반 그릇 반 정도? 예. 어? 지금 육수가 차가워요 예예 예. 아, 육수는 진짜 맛있겠다. 육수는 뭐로 뺐습니까, 어머니? 육수는요. 예. 오, 양파, 멸치, 다시마, 북어. 북어. 네. 그렇게 넣었는데요. 네. 진짜 모양으로 거. 봐서는 그냥 일반 잔치국수 같은 그런 느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일단. 네. 예. 하지만 잔치국수는 따뜻하게 먹지만 그렇죠. 이거는 차갑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면이요. 네. 예. 콩가루하고 밀가루하고 섞어서 한두께로 밀어서 네. 그렇게 만든 국수예요. 예. 그럼 요어서 이제 예. 어떤 양념을 해야 됩니까, 따로 뭐? 간장을 조금 타요. 간장을? 예예예. 예, 예. 네네. 아, 이게 크... 여러분 듣기 전에 이 육수를 한번 네.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네네. 아, 이게 크... 묵직합니다, 국물이. 아. 육수 자체가 시원하고. 이야. 강호동 씨가 지금 처음으로 뭐 음식을 먹어보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맛인데요? 어때요? 어때요? 어동 씨. 맛을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네. 뭔가 몸에서 좀 느끼고 있는데 맛이 일단 우아합니다. 고소한데. 아.